2장단 그거는 맨날 있죠. 마지막에 또 5번 2장단은 신하 있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학습용으로 우리 의원님과 저가 쉽게 구음을 접하고 익숙해지기 위해서 익숙해지는 훈련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음계를 아는 훈련, 발성 훈련과 음계와 발성 훈련과 그다음에 우리 전통 구음들을 할 때 어떤 저기 발음으로 그것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쓰니까 그런 연습. 이 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입에 안 붙이면 나나 죽어도 안 나와. 그거 맨날 나만이요. 나나 나리 나나나 아무 재미가 없어. 나나나 나리디 뭐 이렇게 띠도 나오고 넌더루디 넌다나히노 뭐든지 이렇게 바꿔줘야지. 이놈을 갖다가 맨 나오는 놈을 나아아아아아 맨날 그냥 나만 할 수는 없잖아. 안 그래요? 이 많은 이 발음 얼마나 많아. 그치? 근데 맨날 나만 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그 전통에 있는 구음과 그 발음 저기 발성 저기 하는 거는 다 꺼내다가 여기다가 총 망라를 해놨어. 그리고 그 다음에 길게 요것만 할 수는 없잖아. 각 조를 살려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곡 속에다가 갑자기 전체에다 녹여서 평초우조를 넣고 평초우조를 가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안 되지. 연습 자체를 아예 노골적으로 싹 꺼내서 평초는 계면을 이렇게 가다가 평조는 이렇게 가는 것이고 우조는 이렇게 가는 것이고 배나리는 이렇게 가는 것이고 계면조는 이렇게 가는 것이다 하고 아예 그냥 표기를 딱 해가지고 딱딱 그냥 규칙적으로 나눠놓은 거야. 누가 노래를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안 하지. 안 하지만 학습을 할 때는 분명하게 우리가 가름을 해서 해야 되니까 가닥을 잡아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약간 자기적으로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간 거예요. 다소간은 억지스럽고 자규적이다. 그리고 너무 노골적이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일부러 노골화 시킨 거야. 드러낸 거야 뼈를. 왜? 뼈를 봐야지 음악을 알지 실체를. 그러니까 싹 걷어내버리고 살이고 뭐시고 다 걷어내고 그저 뼈를 드러냈어. 노골 해봤어. 그래서 노골화 했어. 그러니까 이걸 속보인다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일부러 속을 깠어요. 예, 좀 속된 표현으로 노골화 했습니다. 자 그럼 갈게요. 보면은 우리 계면조는 우리가 저기 뭐 서양음계로 치면은 계면조는 단조야. 응? 그렇고 평조 우조는 장조라고 봐야 돼요. 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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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조인데 평조와 우조의 다른 점은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평조는 우조보다는 낮아야 돼. 편안하고 낮아. 그래서 평한 거야. 평화평하다 해서 평. 평은 우리가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간음을 비롯하여 낮아야 돼. 그래야 편해. 우조. 우조는 우조야. 말 그대로 우조. 평조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우조인 거야. 그러니까 높은 음을 많이 주장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우조는 하다 보면 씩씩해. 당연히 씩씩하지. 소리를 떠질러서 씩씩하게 막 하는데 안 씩씩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우조는 씩씩하지. 장엄하고 씩씩해. 그런 다 느낌대로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조는 평조보다는 높아. 그리고 계면조는 이제 저기 뭐냐 우조와 평조와는 다르게 슬픈 느낌. 그 단조의 느낌을 하이 앵두님 어서 오셔. 그렇게 해서 살려서 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메나리조는 메나리조야 말로 민속음악에 별로 없어. 별로 없지만 의외로 많이 있어요. 어디서 쓰여? 강원도 민요가 다 메나리조가 엄청 많거든. 강원도 경상도에. 그러면 그런 민요들은 건진 메나리야. 그러니까 메나리를 우리가 뭐 강원도하고 경상도가 우리나라가 아닌감? 다 우리나라잖아. 그러니까 알아야지 되지.
그러니까 메나리 쪼도 이렇게 넣고 또 메나리 쪼가 어디에 쓰인다고 판소리에도 나와 드물게 간간이 나오기 때문에 메나리 쪼도 여기다 삽입을 했고 시나위 쪼는 저기 남도 무속 저기 음악을 이렇게 반주하고 또 저 무용 살풀이 같은 거 할 때 반주 음악으로 쓰이고 구두 음악으로 쓰이고 그냥 합주곡으로도 쓰이지만서도 그러니까 개면조야 결국은 개면조의 한 적이라고 봐야 돼. 그런데 조금 달라. 이제 거의 개면조라고 봐도 되는데 그걸 또 메나리조로 따로 분리를 해서 그렇게 또 해. 음구성은 같은데 뭐 이제 여기는 나로 시작한다면 그럼 미를 많이 주장을 하는 것이 틀리지. 미를 메나리조는 아니 저기 메나리조와 시나이조는 미를 가지고 중심음을 삼어. 근데 소를 갖고 중심음을 삼으면은 평조 도를 가지고 중심음을 삼으면은 우조로 우선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렇게요. 근데 여기서 소는 사실은 저 높은 소리 아니라 낮은 소리야지 돼.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냥 가고 자 쭉 갔어요. 자 그러면은 원래는 솔이 중심음이 되려면은 그 밑에 음은 평조 같은 거는 밑에 음은 레를 해줘야 돼. 레 솔 라 솔 이렇게 가야지 되고 이제 우리 저기 뭐야 개면조는 미라 도시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야 우조 같은 경우는 도솔라솔 이렇게 가야지. 자 그러면은 갈게요. 그리고 솔도 레도 미도 요런 구조가 말하자면은 그 저기 뭐야 그거 구조 우조 구조야. 자, 갈게요. 자, 여기서는 우리 회원님들이 대체가 저 혼자 날라롤로 하는 거지. 라도시라 레미레도시 미라 라도레도 미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회원님들이 당황해. 그러니까 여기 구음대로 내가 그냥 읽어주고 음을 따라서 하셔요. 라나나 시작 나 너루디 시작 너루디 나노 너루디 나노 너루디 그렇죠 나노 너루디 나노 너루디 나나 나나 나로다띠
나로다 디 나. 그러죠. 다시 이게 개면조 음구성인 거예요. 나나나 시작. 하고 그게 라거든요. 라 그 우리 도레미파솔라시올 때 라 그 라음을 많이 쓴 것은 그게 기본음이에요. 이 개면조에서 기본음은 본청, 기본음, 중심음은 라예요. 라 라. 그래서 그 압도적으로 그게 많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라가 나 이게 라예요. 나 나나 그리고 커머 있죠? 그 커머는 숨을 쉬는 자리예요. 도둑 숨을 쉬는 자리예요. 노골적으로 숨을 쉬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근데 여기서 보면 왜 내가 쉼표를 하나도 안 해놨을까? 이건 대개 반주 음악으로 쓰이기 때문에 독주곡보다는 독주곡 형태가 아니라 반주곡 형태로 무용을 할 때 받쳐주거나 기악을 할 때 받쳐주거나 뭘 할 때 받쳐주거나 할 때 쓰여 쓰기 때문에 쉼표를 굳이 둘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도둑숨을 쉬고 또 알아서 그냥 푹 쉬었다가 안 하고 푹 쉬었다가 또 하고 싶을 때 아 또 감흥이 날 때 또 하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쉼표 주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커머 처리해놓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런 악보 체제에 익숙해지라고. 다 한 번 더 갈게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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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나.
난로 나니 난로 나니 난로 나니 난로 또 이른 노 나니 난로 너 이른 노 나니 난로 나노 나니 너노 나나 나노 나니 너노 나나 너노 나나 너노 나나 너희 나로 오나 너희 나로 오나 나나 나니 나노 나나 나노 너르디 나나 나노 나니 나나 나노 나니 나나 나니 나도 이래 나노 나 나니 나노 이래 나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조까지 끝냈어요. 이제 메나리를 가면 메나리는 더 어려워. 다음 시간에 했어요. 에? 다음 시간에? 그 우리 그때 저기 우리 저기 저번 회원님들이 여 평조까지 우조까지 했어. 메나리하고 오늘 저기 뭐야 신하우리를 해야지 되는 거야. 사실은 청명님과 우리 거시기 저 앵두님하고 우리 쌤. 쌤, 우리 어서 오셔, 문수점님. 나나루디따시다. 나나루디따. 너희래 나노. 너희래 나노. 너희나 너르디 너희나. 너희나 너르디 너희나. 너희나 너희나 너르디 너희나. 너희나 너르디 너희나 너희나 너르디 너희나 너희나 너르디 너희나 나니 누나 나니 누나 너니 누나가 어디서 나니 누나 나니 누나 나니 누 나니 누시다 나니 누 나니 누 나니 누 나니 누나 나니노나나나노나니나나나노나니나나나노나니나나나노나니나나나 나나 너르디나 나 너르디나 나 너르디나 너희래 나니 노나 너희래 나니 노나 이것이 저기 메나리잖아 나 너르디따 나 너르디따 너희래 난노 너희나 너르디 너희나 너희래 나노 너희나 너르디 너희나 나나로디따 너희래 난노 너희래 너르디 너희나 너희래 나노 너희래 나노 너희나 너르디 너희나 너희나 너르디 너희나 그치 너희나 너르디 너희나 너희나 너르디 너희나 나니 누나 나니 누나 나니 나니 누 나니 누나
나니노 나 나니노 나니노 나 나니노 나 그렇죠. 음을 정확히 해줘야지. 난 나로디따 너이래 나 너 너이나 너로디 너이나 나니노 나 시다 난 나로디따 너이래 나 너 너이나 너로디 너이나 나니노 나 난 나눈 나니나 나 난 나눈 나니나 나 나 나눈 나 나눈 나니나 나 나눈 나니나 나 그죠? 나 너르디나 나 너르디나 너희래 나니노나 너희래 나니노나 여기서 우격 따짐으로 이제 그 식임도 살리면서 음계도 살리면서 갈라드니까 여기서 안 이쁘게 나왔던 건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자꾸 걸리적대는 거야. 거기에 이쁘게 작곡이 썩 잘 된 게 아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책에 익숙해지려면 이 억지스러운 것을 견뎌야 돼. 자연스럽진 않아. 난 나루디따 너이래 나루 너이나 너르디 너이나 나니노 나시다 난 나루디따 너이래 나루 너이나 너르디 너이나 나니노 나 나나노 나루디 나니나 나 내가 나도 틀리네 나나노 나니나 나나 너르디나 나 너르디나 너이래 니나노 나 너이래 나니노 나 그렇게 되죠. 나나나나나나 이제 우리가 저기 뭐야 비슷하지 개면조와. 근데 이게 신하위조 시작.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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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날 띠나나 띠나나 이렇게 해서 아주 짧은 한 지면에 모든 저 조를 다 꾸깃꾸깃 넣다 보니까 한 장단 가지고는 또 조의 특성이 살지를 않으니까 최하 두 장단 그러고 이제 개면조가 많이 쓰이니까 그걸 네 장단을 고부로 해서 네 장단을 넣고 그리고 이제 또 신하위조도 중요하지만 앞에 개면조와 유사하니까 두 장단 배열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한 지면에 다 볼 수 있도록 이거 하나만 놓고 이제 뭐 조견표로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시고 물론 이제 버전은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지. 그리고 이제 중중머리 버전도 있고 자진머리 버전도 있어야지. 이건 중머리 버전이야.